영상 늦게 올려서 죄송해요. 보시다시피 저는 다른 방 안에 있어요. 지금 미국에 있어요. 우리 가족의 집이에요. 몇 주 동안 가족을 보러 왔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제가 미국에 다시 돌아올 때마다 계속 한국 사람들이 하는 습관, 행동을 하고 그리고 한국말이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 사람이긴 하지만 저도 다시 적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미국에 하고 있는 한국인 자주 하는 행동, 습관, 말들을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성격은 급한 줄 몰랐는데 제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환승 메트로를 타야 했어요. 메트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거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 메트로가 언제 오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왜 안 오지? 언제 오지? 제 성격이 조금 급해진 것 같아요. 5분 동안 기다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는 솔직히 저는 시간이 많았지만 그냥 언제 올지 확인할 수 없어서 너무 짜증났어요. Well, I was very 짜증났어요. 제가 빨리빨리 문화에 잘 적응했나 봐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갈 때는 신발을 꼭 벗어요. 한국에 가기 전에 상관없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는 더러워. 신발을 꼭 벗어야 돼, 나는. 근데 우리 가족은 안 벗거든요. 오케이, 괜찮아요. 하지만 제 방 안에 No 신발, please. No 신발. 우리 엄마가 계속 신발 신고 제 방으로 들어와요. 진짜 미치겠다. 오늘 마지막 알려드릴 것은 이렇게 자주 앉아요. Asian squat. 너무 편하니까요. 저는 왠지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으시죠? 알려주세요. 안녕!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영상을 좋아하면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그리고 알려주는 거지. 예! Yeah.